확실히 잘하는 녀석들인데 제가 편견이 있었습니다.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들면 소개 안 하는 제가 오늘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세븐틴입니다.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그 어떤 것도 대변하지 않으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LG유플러스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보여드릴 제품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노트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늘 LG유플러스에서 지원된 아이돌 라이브 영상을 저희 같이 보고 하긴 할 건데 이게 핸드폰 여러분 혹시 이거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핸드폰이 저 진짜 좀 놀랐습니다. 핸드폰이 만듦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이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고 진짜로 세컨폰으로도 갖고 싶은 제가 지금 갤럭시 5G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갤럭시 거를 근데 그거보다 더 잘 나왔어요. 확실히 더 잘 나왔고 굉장히 좋은 핸드폰이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이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인 것이다. 애초에 제가 아이돌에 대한 실력 부분에서 편견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는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장에 남은 거는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대중에게 얼마나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실력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과 매력만이 키포인트다 라는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세븐틴이라는 그룹 이름에서 느껴지는 강한 아이돌의 기운이 약간 솔직히 손이 잘 안 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세븐틴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귀엽고 발랄한 그런 느낌의 곡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세븐틴의 다른 몇몇 곡이 있다는 것을 따로 알고 있었는데 따로 찾아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귀엽고 발랄한 느낌의 곡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세븐틴의 다른 몇 곡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따로 찾아보질 않았었어요. 근데 은근히 세븐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번 찾아보던 중에 굉장히 취향이었던 곡이 있어가지고 오늘 LG유플러스와 함께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세븐틴의 숨이 차입니다. 슈퍼주니어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본 적이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예. 13인조 댄스그룹인데 2015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한 4년차 된 댄스그룹이고요. 4년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 갈 길이 창창한 팀이라고 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더 오래된 팀들도 많은데 세븐틴만큼 인지도가 있는 것도 괜찮은 성적이라고 지금까지 보이고요. 물론 이름만 알고 있고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돌의 여러가지 성공 여부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노래를 얼마나 아느냐 이게 약간 성공 여부 하나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한창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그룹과 다르게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안무 제작을 하는데 참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곡인 순위차라는 곡에서 안무를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본인들이 만들고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창의력이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 그룹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만들어주는 안무도 리듬 이해를 못해가지고 버벅이고 약간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들의 의견으로 안무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이 다른 아이돌 그룹과는 많이 다른 점이라고 보이네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곡입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은 곡의 작사 작곡에도 멤버들이 참여했다라는 점인데요. 꽤나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곡이 차트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대박 히트를 쳤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다른 아이돌들과는 다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멤버가 많아서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지만 작곡에는 버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디서 만나 했더니 쇼미에서 얼굴을 비춘 적이 있는 친구였었어요. 그때 당시 아이돌 래퍼라고 다른 래퍼들에게 약간 공격이라 그럴까? 약간 좀 그런 약간 어떤 비난의 화살 같은 걸 은근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는데 방송 당시에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던 얼굴을 제가 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짠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히트머니 4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일단 재밌을 것 같아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스킨은 없어 나 유명 래퍼 130명 안 되는 그 사이에서 살아나 타이틀을 연연할 것이 아니라 결과나 실력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회가 빨리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은 사정없이 쏟아붓고 약이 없고 강함의 연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취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곡은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함의 연속이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는 한데 이 정도 퀄리티도 안 되는 곡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나쁜 퀄리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인 비교 말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좋은 곡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곡은 듣는 순간 퍼포먼스를 위한 곡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리고 애초에 약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는 조금 힘든 타입의 곡이죠. 왜냐하면 곡의 약간 강함의 그런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 무슨 어떤 의미를 담는다, 어떤 스토리를 담는다 이거 자체가 조금 어려운 곡이기는 해요. 곡이 갖는 BPM은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보컬이나 안무가 박자를 빠르게 가져가서 곡이 좀 빠르게 들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곡은 이렇게 별로 많이 빠르진 않아요. 요 정도. 두 번째, 멤버입니다. 민규, 정한, 호시, 원우, 존, 버논, 도시와, 우지, 도겸, 에스쿱스, DA, 디노, 승관. 이렇게 총 13명입니다. 멤버 순서는 북을 순서대로 했어요. 제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북을 순서대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쉽지 않은 인원이고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이름을 외우는 것마저도 노력이 필요해져요. 대중들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분히 어린 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걸 다 외우니까요. 안에는 3개의 유닛이 존재하는데 보컬팀, 퍼포먼스팀, 힙합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몰랐던 사실이고요. 찾아본 결과 힙합팀은 따로 곡을 낸 것 같기도 해요. Check in, South City. 근데 해당 곡이나 내용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패 요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요인으로는 네이밍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해봅니다. 세븐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갖는 알 수 없는 아이돌 느낌.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딱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돌이구나라는 느낌이 나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름만 들어도 약간 그냥 안 듣게 되는 아 애가 애들 노래구나 이렇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 할까 그런 게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애초에 세븐틴의 꼬리표를 떼고 아예 새로운 느낌의 이름을 들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곡은 제가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애초에 세븐틴의 유닛 약간 이런 이름은 세븐틴에 있었던 부정적인 효과까지도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새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븐틴이 뭐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모든 일에는 긍정적과 부정적이 있는데 세븐틴이라는 이름이 갖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아이돌스러운 혹은 애들만 듣는 음악 약간 이런 것들을 꼬리표처럼 달고 나온 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해봐요. 틴이라는 그 글자 있죠. 이렇게 세븐틴, 틴, 그러니까 숫자 그 틴이라는 글자가 약간 10대 전용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틴틴5 제외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름만 들어도 약간 애기들 음악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아주 나이스 같은 그런 곡들이 히트를 치면서 대중들에게는 약간 아 애들 듣는 노래구나 약간 이렇게 점점 더 멀어져 버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아주 나이스 아이돌 한정이 아닌 좀 더 대중적인 그런 팀이 되려면 이름에서 오는 아이돌 느낌보다 더 뛰어넘는 다른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시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억지 부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억지를 당한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다른 유닛들의 음원이나 활동이 유튜브 내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들으면서 이게 잠깐만 이게 정식 음원이야? 뭐 이게 활동을 했던 건가? 약간 이렇게 좀 찾아왔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는 도중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뭐 SV T 뭐 퍼포먼스 유닛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가독성이 떨어져요. 딱 봤을 때 뭐라고 써진지 이게 딱 읽어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까리한 새 이름을 만드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좋은 예가 지코의 팬시 차일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물론 블락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블락비 이름을 사용하는 건 맞지도 않는데 뭔가 지코의 꼬리표가 없는 느낌이라서 새 이름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좀 네, 그런 좀 까리한 느낌이 더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냥 조심스럽게 저는 해봐요. 자,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븐틴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대중들 입장에서는 번원 그리고 승관 이렇게 두 멤버밖에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승관은 라디오스타에서 이제 와이파이를 불렀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 전에 솔직히 몰랐거든요. 솔직히 대중적으로는 그 와이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와이파이. 널 끊겠어. 널 끊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능이나 여러 활동 방면을 좀 넓혀가지고 대중들에게 더 노출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춤 그리고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영상을 제가 따는데 수고를 해준 우리 이 갤럭시 노트 요 신제품 굉장히 좋은 핸드폰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바꾸실 의향 있으면 이걸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서 네, 여기까지. 세븐틴이라는 그룹의 춤을 본 게 예쁘다라는 곡이었었어요. 근데 퍼포먼스가 좋다. 딱 이 정도 느낌밖에 받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 순위
차 이 안무를 보고 굉장히 흡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 멋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런 동작들과 안무가 좋아서 이번 곡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좀 있고요. 좀 이야기를 드리면 초반에 그 더더더 하는 파트에서 시작부터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정신없이 갑자기 막 둥둥둥 막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막 되게 막 정신이 없고 굉장히 임팩트가 좀 셌던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구석구석 파헤치고 달리면서 부딪혀 파트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만 안무를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곡이 원하는 느낌을 정확하게 딱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완성도가 높다 이런 느낌이 딱 들고 정신 차려부터는 곡이 원하는 약간 약한 느낌을 그대로 살렸어요. 그리고 폴링 다운 다운까지는 연결이 정말 아주 좋습니다. 진짜로 심지어 중간에 대각선 이렇게 서 있는 멤버들만 안무하는 것까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붐붐붐붐붐붐붐 그 하는 그 붐붐붐붐 하면서 그 돌아가는 파트 있죠. 거기서 솔직히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요 파트 보고 아 이 안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랬냐면 솔직히 저 숫자를 다 돌려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정없이 멤버들이 막 돌아버리니까 와 이게 임팩트가 딱 오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와 멋있다 요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뭔가 칼을 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 그리고 번원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랩할 때 포인트는 번원이 아니라 아래 깔려있는 멤버들의 효과예요. 극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약간 같은 반복이 계속 연속적인 그런 반복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쫙 끌어올린다라는 거. 요거 기가 막히다라는 거. 근데 하지만 이쯤 딱 되면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보시는 그냥 팬들의 입장이나 혹은 대중들의 입장에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춤을 추고 안무를 만드는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인데 이만큼 쏟아버리면 뒤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약간 절로 들더라고요. 그 브르르 파트에는 포메이션이 사이드는 전부 일어나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약간 앉는 포메이션을 주는데 많은 숫자니까 사용을 굉장히 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단점이 나오는데 속으로 오길 원해 원해 파트 전까지는 분명히 안무가 좋아요. 되게 좋고 되게 멋있어요. 충분히 괜찮고 임팩트도 있는데 앞쪽에 임팩트를 쏟아버린 결과로 눈에 안 들어와요. 잘 아쉬운 상황이죠. 이건 춤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매실 원액을 마시면 매실을 탄 물을 마시면 이게 밍밍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좋은 배합이었지만 앞에 매실 원액을 마셔버리면 매실 탄 물을 마시면 밍밍해지는 딱 그 느낌이에요. 앞에 세버리니까 뒤가 약간 밍밍해지는 그런 느낌. 오히려 속으로 오길 원해 원해 파트는 앞에서 세게 때리는 파트도 아닌데 눈에 오히려 들어와요. 이유는 앞에 나온 안무들의 강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안무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곡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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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동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앞에서 엄청 달리다가 갑자기 박자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동작 개수가 약간 줄고 약간 이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방송분에서 아쉽게도 박자가 안 맞는 멤버의 모습이 좀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앞에서 임팩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뒤에는 좀 더 큰 동작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른 동작이 전원이 점프를 하면서 돌아가는 동작. 네, 굉장히 좋은 시도고 되게 멋진 효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채공 시간을 공중에서 좀 늘렸다가 공중에서 이렇게 딱 떴다가 내려올 때 빵 이렇게 치고 한 방에 푹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 진짜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이거를 붕 따 이거보다 붕 따 이렇게 딱 치면서 딱 들어오면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분에는 아쉽게도 착지를 못해서 넘어지는 멤버의 모습도 나와요. 이제 에스쿱스라는 멤버의 랩핑 파트에는 역시 한 번은 나와야지 하는 약간 적은 숫자 안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랩을 하면 뒤에 한 두 명, 세 명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딱 나와요. 요거 필요하거든. 다만 아쉬운 점은 다 나머지 멤버들의 다음 이렇게 그 붐붐붐붐 파트 때문에 그 자리를 억지로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거 도는 거를 하려고 각자 그렇게 약간 좀 난잡하게 약간 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이 일렬로 서서 마주 본다든지 아니 혹은 뭐 어떤 포메이션을 하고 있었으면 좀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조금 아쉽다. 그게. 그리고 이후에 브르르 파트에는 일렬로 딱 모여주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할 말이 없다. 멋있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딱 갈라지면서 딱 나오는 벌어지는 그 형태는 진짜 예, 정말 멋있었어요. 보고. 야, 웰메이드다. 이런 느낌.
승관이라는 멤버가 노래 부를 때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후반부는 더 쏟아부어야 될 텐데 어떡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후반부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충분히 멋있었는데 앞에 보여줬던 안무들의 임팩트가 너무 센지라 오히려 별 느낌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을 뻔했던 파트가 있는데 멤버 한 명이 딱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땅 하면 멤버들이 착지 타이밍부터 이렇게 안무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좋은 임팩트였는데 여기서 좀 더 임팩트가 더 좋으려면 딱 칠 때 나머지 멤버들이 밖으로 탁 튕겨서 나갔다 들어오면서 갑자기 다시 안무를 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저는 이 곡을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요거는 정말 잘 만들어진 안무고 곡과 너무 잘 일치가 돼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뿐인 거고. 네 번째, 의상 그리고 헤어입니다. 이 부분에선 취향 차이가 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다 같이 맞춰 입는 타입을 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곡이 원하는 느낌에 맞춰서 의상팀이 알아서 이렇게 좀 잘 하셨겠지만 저는 이런 타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랄까 국내 K-POP이 만들어낸 그 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아쉽지만 네. 획일화되는 약간 요런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하지만 깔끔하고 굉장히 곡이랑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는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에서 너무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멤버 수가 이렇게 많고 의상을 같이 입을 거면 뭔가 헤어에서 다양한 어떤 차별성이 나왔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중고등학생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헤어들로만 세팅을 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전체 한 명은 머리 전체를 다 넘긴다든지 혹은 한쪽으로 다 넘긴다든지 혹은 누구는 뭐 페도라를 쓴다든지 뭐 약간 여러 가지 형태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다 비슷한 헤어스타일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초대박 퍼포먼스의 느낌이 있었겠지만 약간 의상이나 헤어 같은 걸로 약간 한계를 정해버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세븐틴의 다양한 그런 매력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세븐틴? 파이팅. 그리고 오늘 이곳은 제가 촬영 협찬을 받고 있는 르농이라는 카페입니다. 광주 백운동에 위치해 있는 르농이라는 카페인데 항상 이곳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찍는데 너무너무 좋은 카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길 가다가라도 한 번씩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는 밑에 남겨놓을게요. 네, 그럼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븐틴의 수미차입니다. 보러 가시죠.